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로 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정정 네, 기사를 문제 같죠. 네. 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스포츠 시간에 오늘 토트넘과 이 아약스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두 점 차로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1로 이겨도 토트넘이 올라간다. 네. 그렇게 네, 되는 거죠. 말을 제가 좀 잘못했는데요. 네. 오늘 토트넘이 원정 경기입니다. 아약스가 네. 홈 경기고요. 그러니까 아하. 토트넘이 두 골을 넣으면 아하. 원정 두 골이고 아약스는 이미 원정 경기 치렀는데 한 골을 넣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1로 만약에 오늘 토트넘이 이겨서 끝나게 되면 2-2지만 네. 원정에서 토트넘이 더 많은 골을 넣기 때문에 네. 토트넘이 올라갑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1-0으로 만약에 토트넘이 이기면 연장전을 가고요. 연장전을 가고 비기게 되면 뭐 0-0이건 1-1이건 비기게 되면 뭐 아약스가 1차전을 이겼기 때문에 무조건 아약스가 올라가고요. 예, 그리고 토트넘이 그러니까 두 골을 넣으면 아약스는 이제 토트넘과 최소한 비겨야 되는 거죠. 예, 비겨야 되는 거고 한 점 차로 지게 되면 토트넘이 다득점을 넣고 아약스에게 한 골 차로 이긴다. 아약스 입장에서는 그러면 1차전에 한 골 차로 이겼기 때문에 골도 실은 똑같지만 다득점 원칙에서 토트넘이 올라갑니다. 토트넘이 무조건 네. 올라간다. 네. 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정보통신 IT 업계 공룡들의 희비가 매우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애플은 1분기 아이폰 매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하반기 전망도 어둡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올해 1분기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상황이 완전히 반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때는 정말 한물 같다고 생각도 들었는데 네. 요즘 정말 무섭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4월 30일 기준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1조 10억 달러,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네. 이렇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호조 대단한 하게 이끌고 있는 것은 역시 실적 호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보면 1분기 매출이 올해 1분기 매출이 306억 달러, 순이익이 88억 달러인데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4%, 순이익은 19%가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지난 5년 동안 3배가 상승했고요. 어허. 어마어마한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 상승세 보이고 있고 반면에 애플은 올 1분기 아이폰 매출이 310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18년 1분기에 비해서 17%나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 4분기 그러니까 그 이 바로 전 동기죠. 네, 바로 전분기죠. 전분기죠. 네. 전분기에서 전분기와 비교하면 15%가 감소했고요. 그래서 네. 2분기 연속 그 감소했고 감소폭도 15%, 17% 이렇게 좀 늘어났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수치상으로 아이폰 매출에 좀 빨간 불이 켜지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고요. 네. 아이패드 매출은 그나마 좀 높아졌습니다. 49억 네. 달러. 그래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억 달러 정도가 늘어났고 그랬는데 뭐 이 아이패드는 사실 뭐 아이폰에 비하면 뭐 그렇죠. 그렇게 주력이라고 하긴 좀 그래서 네. 아무튼 그 아이폰 매출이 좀 줄어든 것이 상당히 좀 애플 입장에서는 그 악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아이폰 매출이 단순히 뭐 어떻게 보면 한 분기 정도 주춤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추세가 중요한데 네. 추세를 보면 이게 한 분기 주춤한 정도가 아니라 좀 무언가 감소하는 아이폰 매출의 감소세가 좀 뚜렷해지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지금 애플에게 무언가 적신호가 켜진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놓고 보면 네. 그 애플이 창립 이래 가장 심각한 네. 위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런, 네,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하강세로 내려가는 것 같더니 이제 예전의 명성을 다시 찾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 상승세를 네. 보이는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 그 IT 업계 흥망성쇠도 재밌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윈도우로 PC 그 퍼스널 컴퓨터 시장을 석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한때 뭐 미국 최고 또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고 빌 게이츠로 상징되는 마이크로소프트 신화가 나왔었는데 이후에 그 스마트폰이 이제 대세가 되면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이 IT 업계 주력이 됐고요. 그 당시에 그 어떤 환경 변화에 실패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그 한물간 그런 어떤 느낌을 주면서 좀 내려갔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춤하는 동안에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IT 강자들이 등장을 해서
굉장히 그 호황을 누렸고 그렇죠. 이런 그 구글 아마존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업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플랫폼이 있는 반면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존재감이 상당히 좀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네. 최근 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에 다시 멋지게 재기에 성공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클라우드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완전히 재기에 성공했고요. 특히 요즘 그 5G 시대라고 하는데 이 이동통신 시스템 시대를 여는 새로운 IT 그 새로운 IT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으로서 이 클라우딩 이 시스템이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으로 예전의 명성을 완전히 되찾았는데요. 이 클라우드라는 것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해서 인터넷 접속만 하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뭐 문서를 작성했거나 뭐 사진을 저장했거나 내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면 그 컴퓨터를 반드시 이용해야만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클라우드는 그게 아니라 클라우드에다가 저장을 해놓으면 뭐 회사에서 컴퓨터 내 컴퓨터에다 저장해 놓은 것을 집에 가서 내 직 컴퓨터로 그걸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활용하면서 다시 강자 IT 업계 강자가 됐는데 이 인터넷 이용량이 요즘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런 편리성이나 또 비용 절감 같은 그런 기능을 제공하면서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클라우드 시장의 그 인프라 시장 규모를 보면 약 800억 달러여서 그 전년 대비 46%가 증가했고 이 2020년 내년이 되면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 규모가 약 143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나와서 굉장히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이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 현재 이 클라우드 서비스 1위가 아마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아마존이 현재 32%의 점유율, 마이크로소프트가 17% 점유율인데 네. 이 아마존이 뭐 아직까지는 압도적인 1위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즘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굉장히 강세 뛰면서 아마존과의 격차를 급격히 좀 줄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아마존의 아성이 뭐 쉽게 무너지진 않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세가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아마존도 좀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반면에 그럼 애플은 왜 이렇게 힘든가 하면 아이폰을 들고 나와서 이제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하면서 최고의 IT 기업으로 우뚝 섰는데 문제는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이 스마트폰 쪽에만 완전히 올인을 한 거죠. 다른 사업 다각화를 못한 겁니다. 분산 투자를 못한 거네요. 못한 거죠. 그러니까 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는데 그 바구니가 뭐 계란 깨진 거다 상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 잘 못 쓰는 거죠. 근데 계란을 이렇게 여러 바구니에 놓으면 한 바구니가 상하더라도 네. 나머지 바구니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애플은 그런 면에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다 집어넣는 그런 우르범했다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윈도우스 하다가 지금 뭐 클라우드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잘 나가는 IT 그 기업들을 보면 사업 다각화인데 그런 면에서 애플이 좀 실패하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선 뭐 아이폰 자체가 비싸서 저부터도 우선 새거 안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좀 문제. 그것도 지금 네. 큰 문제일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기능은 그러니까, 별로 더 좋아지는 네, 게 없는데. 글쎄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따지면은 애플이 내려가고 있는 이유, 네. 이 최고 경영자들의 리더십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하면 경영자들이 너무나 유명한 빌 게이츠와 네. 그 스티브 잡스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경영자들이 왔는데 그 새로운 경영자에서 큰 차이가 난 것 같아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중흥을 이끈 그 사티아 나델라 CEO 인도 출신이죠. 네. 그 이분이 그 2014년 2월에 마이크로소프트 CEO에 취임했는데 이 사티아 나델라 CEO가 취임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승승장구 좀 살아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클라우드 담당 수석 부사장을 거쳐서 CEO가 됐고요. 1992년에 처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해서 계속 그 클라우드 사업부를 이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클라우드가 굉장한 비전이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 핵심 사업으로 이 클라우드를 키워야 되겠다 그런 그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2012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윈도우즈의 매출을 넘는 매출을 클라우드 사업을 이끌면서 올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주역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CEO가 되면서 다양한 그런 그 클라우딩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키웠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굉장히 그 다각화를 시키면서 미래를 내다본 사업 다각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부활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그 요즘 그 핫한 그 CEO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팀 쿡 애플 CEO는 그 취임 이후 지금까지 아이폰에만 좀 주력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이정은 앵커도 얘기했지만 어떤 그 나아지는 건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보이지 않고 가격 인상을 통해서 매출은 계속 좀 늘리고 있는데, 그게 가격을 인상해서 매출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한 지금 그 굉장히 좀 독을 사용해서 뭔가 좀 그 처방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근데 이 너무 독을 많이 사용하면 몸에 안 좋은 것도 치료가 되지만 그 독기운 때문에 결국 몸이 나빠지듯이 지금 그렇죠. 이 애플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시장이 사실 최근에 보면 어느 정도 포화 상태, 한계점에 이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품 성능이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한계치까지 굉장히 그 하이 퀄리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 혁신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제품 성능은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아이폰이 나왔다고 해서 뭐 새로운 것을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만족을 얻기가 어려운 시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새로운 수요 창출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이 요즘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근데 애플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거죠.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은 굉장히 가격 경쟁력에 역행하는 전략을 가지고 지금 그 이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물론 이게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는 럭셔리 그런 그 이 고급 브랜드 뭐 샤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높은 가격이 어떻게 보면 그 이 럭셔리한 브랜드의 품위를 또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세계 최고 부자들이 그런 샤넬 같은 브랜드를 선호하지만, 아이폰이 과연 그럼 샤넬의 길을 갈 것인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애플이 계속 이렇게 가격을 올린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 스마트폰에서 과연 애플을 이런 가격을 주고 계속 사람들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인가. 그런 점에서 애플도 이제는 좀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될 그런 그 어떤 시기를 맞고 있는 맞아요. 것 같은데 좀 이미 좀 늦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IT 업계 같은 경우에는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혁신에 따라서 이제 네. 그 사업의 방향을 결정을 해야 네. 되는 건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좀 밀린 것 같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잘 캐치를 한 것 같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어마어마한 기업들 얘기하지만 우리 일반 그 한인들 뭐 이렇게 사업하시거나 그런데도 충분히 아마 생각을 하시면서 똑같아요. 예, 똑같은 네. 것 같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로 급상승세 탔고, 최근에는 자동차 시장에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 무인 운전과 커넥티드카 쪽에 아주 집중하고 있는데, 커넥티드카라는 것은 자동차의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서 양방향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이제 그런 차량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5G 사물 인터넷에 의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그런 자동차인데, 바로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그 이 보도 나온 걸 보면 폭스바겐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2020년 내년에 전기자동차 ID 시리즈를 좀 출시할 예정이라고 올 2월에 발표했습니다. 전기자동차 ID 시리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기술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폭스바겐이 이미 밝혔고요. 네. 르노 자동차, 닛산, 미쓰비시 이런 그 자동차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기술을 채택해서 자동차에 반영한다고 또 3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BMW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제휴 관계를 강화해서 자동운전 수송 시스템, 차세대 스마트폰 공장을 또 공동 구축한다는 또 이런 발표도 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지금 이 저돌적으로 나가고 있고, 클라우드 네.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 분야에 지금 이 성공적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고, 구글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나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애드센스 같은 플랫폼으로 IT 업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애드센스 같은 경우가 광고주를 위한 구글의 광고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웹사이트 소유자가 애드센스에 가입해서 그 거기서 나오는 광고 수익을 그러니까 구글의 도움을 받아서 광고 수익을 올리고 광고 수익을 구글과 나누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 구글이 보면 광고 이런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광고 시장을 지금 석권하고 있고, IT 기업들, 게임 기업들도 결국 구글에 종속시키는 효과를 지금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요즘도 계속 잘 나가는 이유는 이렇게 그 미래를 내다보는, 그래서 지금도 잘 나가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계속 우리가 이 잘 나가는 이 지금의 이 사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발 빠르게 좀 비전을 가지고
나갔고 안주하지 않고 계속 나간다는 거죠. 거죠. 네.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폰을 그 팔아치우는 것 외에는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물론 애플도 자동차 산업에 그 뭐 무인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뭐 그렇게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후 비즈니스가 그 어제자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올 연말에 주당 100달러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거 뭐 이거 뭐 예측이니까 뭐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주당 202.88달러입니다. 어제 네. 어제 종가가 반토막 날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 야후 비즈니스가 했는데 이거는 글쎄요 뭐 현실화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예상이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예 애플에 대해서 뭔가 좀 시장에서도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점을 좀 네. 애플을 하나 사야 되나? 가장 낮을 때 사셔서 이제 상한가에 파시려고요? 네. 아니 그런데 뭐 지금 가지고 있는 벌써 몇 년 됐습니다만은 그것만 해도 충분히 저는 제가 쓰는 데는 뭐 빠르고 좋고 그렇죠. 모든 용량이 네. 푸짐하고 뭐 새로 바꿀 그러한 어떤 필요성을 느끼질 않는 거예요.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요즘 그리고 구글이 또 네. 구글폰 만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삼성폰도 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이지만 구글이 이제 안드로이드에 적합한 안드로이드 폰은 뭐 300달러인가 이렇게 굉장히 있어요, 저렴한 가격에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글쎄요 이 애플도 아이폰과 관련해서 무언가 좀 대대적인 맞아요. 예, 좀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